저는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보게 되면 전청조의 사기 행각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남현희는 30일 그동안에 있었던 전청조와 자신의 일련의 모든 의혹에 대해 방송 출연을 통해 밝혔는데요. 수십 가지의 의혹 및 사건을 제외한 만나게 된 계기와 많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한 전청조와의 잠자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의 성별 논란과 관련해서는 재벌 그룹이 본인에게 고한 이식을 시켜줬다고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현희와 전청조는 성전환 수술을 고백하기 전 성관계를 시도해왔다고 털어놨는데요. 처음에 자신을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해온 전청조의 성전환 사실을 남현희는 그때 알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내용 한번 보시죠. 피호텔의 혼외자라고 했으니까 뭐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막내 아들이 또 있는데 노출이 안 된 아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좀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성인이 됐는데 본인에게 그거를 이식을 시켜줬다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고환 이식을 받았다? 네. 마치 장기 이식처럼? 네.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불가능한 거라고 느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뭔가 그런 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에 네,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처음에 펜싱을 배우러 올 때 28살 여자라고 소개를 본인이 직접 했고요. 두 번째 수업할 때 저한테 사업 관련 제안을 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저는 이제 미안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되어달라, 가족 같은 친구가 되고 싶다였어요. 그래서 뭐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알겠다라고 지내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고 아 죽을 병에 걸렸다고요? 네. 시한부라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고요. 그리고 행동이 예. 호흡곤란도 저한테 자주 보여줬고 그리고 피토하는 거를 저한테 또 보여줬어요.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한참을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냐고 제가 그랬더니 힘겹게 문을 열어서 보니까 세면대에 피가 가득했고 입에서 그러니까 피토를 한 거였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병원 가자고 했는데 또 병원은 안 가요. 15살 차이가 나니까 한참 동생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제 딸 아이한테 느끼는 감정을 이 친구한테 느끼게 됐어요. 좀 안쓰럽다 뭐 이런 생각. 네, 안쓰럽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뭐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들었었어요. 제 옆에 누워서 이제 본인이 남자라는 거를 노출을 시킨 거죠. 근데 그 노출이 보여주는 노출이 아니라 제가 좀 당황스러운 그러니까, 스킨십? 네. 그게 먼저 있었고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런데 분명 남성이었다? 네. 저는 이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은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요. 예. 네. 네.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는데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그거는 그 사람이 선택을 한 부분이니까 저는 뭐 이렇게 깊은 관계를 바란 건 아니고 네, 그냥 친구로서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컸었어요. 예. 저는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게 되면 저도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생길지도 몰랐고요. 조금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힘겹게 저한테 성전환 수술을 한 것에 대한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고 싶었고 제가 막 보려고 막 하면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남녀 사이의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몸을 봤을 때는 사실 중요 부위 빼고 나머지는 봤기 때문에 뭔가 뭘 차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가슴 절제술도 했고 중간에. 네, 최근에 했고요. 네.
남현이는 또 전청조가 고안 이식 수술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청조가 혼외자라고 주장한 피호텔에 노출이 안 된 아들이 또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좀 정상적이지 않았고 그 친구가 성인이 된 후 본인에게 고안을 이식시켜줬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 또한 불가능한 것이라고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의학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남현이는 이날 전청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저도 제 가족도 저희 펜싱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피해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청조를 고소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에는 펜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제가 너무 무지해서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분께 걱정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다라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전청조는 뉴스에 출연하여 남현이도 본인의 사기 부분을 일부 알고 있었고 범죄 수익은 대부분 남현이를 위해 썼다고 말하며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해당 내용 한번 보시죠.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건 맞았어요. 네. 나중에는 제가 사실을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휴대폰을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제 휴대폰을 이제 남현이 감독님이 보시고 알게 된 부분이 있고요. 남현이 감독님 또한 제 성별은 현재 법적으로 여자이고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고 남자가 되기 위해 현재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에요. 호르몬 주사를 맞았고요. 그리고 가슴 수술까지 한 상태예요. 한편 남현이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의 파문이 불거진 뒤 경찰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모두 5건으로 지인들에게 투자해달라며 대출을 권유하고 앱 개발 투자를 빌미로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이 고소장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전청조와 관련된 사건 접수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남현이가 전청조 사기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진정서에 포함됐다며 해당 의혹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청조가 평소 남현이와의 인연을 앞세워 사람들에게 접근했고 남현이가 전청조로부터 여러 차례 명품을 선물 받았던 만큼 사기 행각을 묵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현이와 전청조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